박근혜 대통령과 전국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보는 탄핵 선고, 홍우람 기자가 헌법재판소에서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재판관 8명은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내일 평의를 열어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쯤이면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된 대심판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대심판정에 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 선고가 시작됩니다. 탄핵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세 가지 결론이 가능한데요. 재판부는 어느 쪽이든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먼저 밝힌 뒤 탄핵 여부를 가리는 주문을 발표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만약 국회 측 손을 들어준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형태의 주문을 선고합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각하한다 형태의 주문을 읽게 됩니다. 재판부의 주문은 선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가 표결을 할 만큼 논의가 무르익으면 국회와 대통령 측에 미리 통보합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그때 우리도 3일 뒀거든요. 헌재 밖은 탄핵 찬반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헌재 안은 역사적 판결을 앞두고 깊숙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